그리고 제가 당부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거 추가 매수 타점 말씀드리며 뭐라고요? 매도 금지! 뭐라고요? 매도 금지! 다시 한번 더! 매도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 같이 뭐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황금손 나교수입니다. LS 버티리오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9시 19분, 이제 20분을 지나치네요. 지금 24년 1월 9일 화요일 보이시죠? 예, 지금 바로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LS 머티리얼즈 오늘 5% 정도 빠지고 있죠. 개파락 이후에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경고 해제 이후에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 다시 해드리고 대응 방법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심리로 지금 매도 물량 나올까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매도 금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밑에 보이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는 필수이자 의리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시작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경고 해제가 되면서 주의 종목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주의 종목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두 가지 방법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12시 00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영상 잠깐 10초 짧게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 두 가지의 폭등 방법, 주주분들 무조건 제가 필수 시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자, 9시간 전입니다. 9시간 전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경고 해제. 자, 이 방법으로 폭등. 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보시면은 반갑습니다. 황금손 나겠습니다. 자, 9시간 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공공시 긴급 공시. 자, 보시죠. 자, LS 머티리얼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 가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속도가 느린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속도를 1.25. 자, 보시죠. 한 번 더 짧게 한 1번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집중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지금 앞으로의 대책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경고 종목이 지금 한 번 더 올라갈 시에 어쨌든 위험으로 바뀌며 훨훨 날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올라갈 놈은 올라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49,700원에서 어떻게 된다? 러프하게 48,0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48,000원 이 구간으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49,700원보다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자, 주의 종목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주의 종목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폭등합니까?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살짝 내려와 주거나.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살짝 내려와 준다라고 여러분들.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대응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매도하시는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추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려왔을 시에 지금 많은 매도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지금 긴급하게 달려온 저 황금손 나겠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5% 정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제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 두 번째 시나리오죠.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위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 조정기간을 받는다.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대비를 무조건 해야 된다. 제가 공공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장 시작하기 9시간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미리 알려드리려고요. 다른 뭐 사람들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 황금손 나교수 그런 말 대책 없는 말은 안 합니다. 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매도 아니죠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 매도 금지. 자, 매도하실 거면 위에서 분할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타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추가 매수 타점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LS 머티리얼즈 뭐라고 했어요? 울트라 커피스터. 맞죠 여러분들? 탄탄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LS 머티리얼즈 뭐라고 했어요? LS에서 머티리얼즈 위에 있는 회사 LS죠 LS. 그쵸 여러분들? 자, 기업의 LS가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 계획 제가 보고서가 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이 보고서 제가 자료로 드린다고도 말씀드렸고요. 무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아 가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왜 내려갔는지. 자, 지금 이 적삼령 뒤에 정육평까지 가고 나서 그쵸? 더 올라가고 원래 이때쯤 폭등이 나야 되는데 쭉 올라가고 경고 종목에서 한 번 더 가면서 주의 종목 떨어지는 자, 이 구간보다 다시 폭등의 시발점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달려왔으니까 제가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어제요. 어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맞죠 여러분들? 어제 LS라고 보내주신 분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5시 44분에 제가 LS 머티리얼즈 매수가 잡아드렸습니다. 45,300원 이하입니다. 이하. 자, 매도가의 텔레그램 실시간 대응 추천 사유는 두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조정기간 받으며 하락 추가 매수 타점 자, 및 텔레그램 추가 대응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지금 이 타점 정확히 제가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45,500원 600원 호가 움직이죠. 자, 보시면은 저가 45,05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리며 제가 다시 한 번 더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제가 정확히 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이라고요 지금. 저 황금손 나교수 거짓말 같은 거, 거짓말 같은 거 안 한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제가 어제는 기억으로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기억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나셨을 거예요. 왜? 댓글을 달았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타점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댓글로 이해하겠다, 알겠다, 오케이 라고 한 번씩 댓글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이 문자 어떻게 받냐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 문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응 무조건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9014-8706번으로 LS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LS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010-9014-8706번입니다. 지금 당장 LS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조건이요, 무조건. 무조건 대응 필요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거 놓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심리상태로요 여러분들, 하루에서 이틀 지나면은 매도하게 됩니다. 제 LS 버티려지 뭐라고 했어요 방금? LS 계획이 있다. 자, 이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5%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텔레그램 실시간 대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맞죠? 1월 9일 오늘이죠. 오늘도 뉴스 상 보여드리고 지금 미국 증시 보여드리면서 소룩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왜 도와줘야 되냐? 여러분들 지금 일하시잖아요. 그쵸? 볼일 보시고요. 지금 현재에서도 계좌 못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띠링 하고 신호음 알림음 들으면 어떻게 된다? 이 한번 보고 나서 약 1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바로 예약 체결을 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매수 및 지금 매도까지 제가 다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위에 있는 번호 010-9014-8706번으로 뭐라고요? LS 이 LS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큰 게 확신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제 1월 8일이죠 그쵸? 어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주분들. 자, 이렇게 저를 믿고 주주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이렇게 타점을 받았으면은 무조건 지금 대응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도 금지!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 다시 한번 매도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떨어지고 지금 이 대응 방법 알려드렸는데 왜 올라가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요. 밑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수이자 의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댓글로 이해했다, 오케이 라고 한 번씩 확인한다, 고맙다 라는 말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LS 머티리얼즈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주의 종목 내려오고 나서의 방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이 LS가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 LS 머티리얼즈 일단은 무슨 기업입니까? 자, 2차 전지를 돌리죠. 2차 전지. 자, 울트라 커피스터. 맞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배터리 무슨 배터리입니까, 여러분들? 자, 건전지 있죠? 이 건전지 에너자이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오래 쓰면 쓸수록 더 쓴다라고 이제 에너자이저. 그렇죠? 오래 쓴다. 자, 이것처럼 이 배터리도 3년에서 5년밖에 안 되는 수명을 10년에서 15년까지 그리고 폭발하지 않는 위험성까지 낮췄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돼요? 미친듯이 지금 2030까지 어떻게 봐요? 미래혁명성으로 성장성, 미래성 미쳤죠?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쭉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LS 머티리얼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LS가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뭐 나왔어요? 이 LS E-Link가 나왔습니다. LS E-Link. 자, 이 LS E-Link 뭡니까?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LS, RS코가 있습니다. 자, 이 자회사가 분명히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 LS, RS코 뭐예요? R, R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자, 그러면은 이 충전소랑 알루미늄 왜 필요해? 자, 2030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는요 여러분들 다 전기차를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충전소 인프라 지금도 부족한데 이 충전소 엄청난 히트죠. 그쵸? 이걸로 인해 올라가냐, 이 머티리즈 발판이 되어준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LS RS코, 자, 알루미늄 뭐예요? 차를 보통 뭘로 만듭니까 여러분들? 자, 판금으로 만들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판금을 뭘로 바꿔요? 자,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자, 8명이 타도 4명 탄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충전하면 약 40분 동안 또 충전해줘야 돼요 중간에. 근데 이거를 왕복을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S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이 LS 즉 이 머트리어즈를 끝까지 올리려면은 이 자회사들을 꺼집어내면서 자, 이 주의 종목 풀어주면서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지금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 있죠. 편입이 되면서 쭉 올릴 수 있는 패시브 자금, 이 패시브 자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갇혀져 있죠. 그쵸? 이걸로 인해 쭉 폭등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정리하시죠.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주의, 이 주의 종목을 내려와서 해제를 시킨 이후에, 자, 두 번째 뭐예요? LS 자회사 나왔죠 여러분들? 이걸로 이슈 재료의 발판이 되어주며, 세 번째 뭐예요?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자, 패시버 자금, 이 패시버 자금으로 쭉 올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 제가 LS 보고 계획서에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LS 보고 계획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감기가 지금 아직도 떠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코 맹맹인 소리에다가 지금 말을 좀 어눌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지금 긴급하게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바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모든 거 제가 이 자료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자료요? 이 집한채 PPT입니다. 집한채 PPT. 제가 이거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 밑에서 400% 이 400% 올라가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전 정확히 LS 머티리즈가 어떻게 올라갈 건지 제가 꿋꿋이 알고 있었어요. 왜? 저는 데이터와 분석과 지인들,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의 결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의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왜? 여러분들 위해서요. 수익. 아니요, 극대화. 이 극대화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도움을 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밑에 좋아요랑 구독, 그 댓글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 있는 번호 010-9014-8706번으로 LS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빠짐없이 보내신 분들, 안 보내신 분들 제가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010-9014-8706번으로 LS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야 황금손, 너 근데 니가 언제 여기서 전부터 400% 올라간다고 했어? 야, 집한채 PPT 나 못 봤는데? 아, 그럼 제가 영상을 진짜 10초만 딱 보고 오겠습니다. 저 황금손 나교수 거짓말 같은 거 안 한댔습니다. 전 정직하게 삽니다. 그 내려가면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전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LS 머티리얼즈, 자, D-Day 몇 시간 뒤 상장 후 300%. 자, 6천원부터 시작했으면 400%입니다. 400% 말씀드렸죠? 보시죠. LS 머티리얼 상장 후 집한채 PPT라고 써있어요. 제가 이 집한채 아니 건물 올릴 수 있게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집한채 건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제가 상장하기 전부터 400%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황금손 나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찍으면 대박 나는 저 황금손 나교수입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100%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주식계 20년 동안 하면서 제가 8알이 넘습니다. 8알. 90%에서 80%는 제가 찍으면 대박나는 저 황금손 제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LS 머티리얼즈 상장 후 집한채 PPT 보이시죠? 제가 다시 무료로 배포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바로 보시죠.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자료입니다. LS 1인콜, LS 아이스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내용 다 있고요. 자,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 나오면 뭐가 나왔어요? 이 패시브 자금. 이 패시브 자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수급이 뚫어서 쭉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변동성이 큽니다. 왜?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변동성 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힘들 거예요. 주주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 프로그램 거래 자동 매매를 제가 드릴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자동 매매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료 다운받으시면 되시고, 자 중요한 거 LS 기획표. 자 별 6개 LS 기업 계획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폭등의 시발점 제가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이 LS 머티리얼 대응 전략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 무조건 위에 있는 010-9014-8706번으로 이 LS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보내셨던 분들, 안 보내셨던 분들 무조건 지금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겉잡이스 내려가거나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보여드렸다시피 이 주주분들처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LS 머티리얼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해드리며 지금 다시 대응 방법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저 황금손 나교수 거짓말 같은 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지금 당장 위에 있는 번호로 010-9014-8706번으로 뭐라고요? LS 이 LS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셨던 분들 안 보내셨던 분들 무조건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 중요한 LS 머티리얼즈 집판지 상장 후 PPT 무조건 이 기업 보고서 LS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LS 기업 보고서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당부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거 추가 매수 타점 말씀드리며 뭐라고요? 매도 금지. 뭐라고요? 매도 금지. 다시 한번 더 매도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같이 뭐라고요? 매도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 LS 머티리얼즈 지금 대응 방법 도와드리면서 제가 문자 보내드리러 저는 가볼 테니까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제가 분석하고 저는 찾아올 테니까 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눈이 많이 내려요 여러분들. 예, 20cm 이상 쌓인대요. 자 이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절대로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감기 걸려서 아프시면 안 되니까 자 댓글로 저 고생한다 감기 빨리 나와라 아프지 마세요 한마디만 써주시면 진짜 아픔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발로 뛰어다니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황금손 나교수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서 제 황금손으로 쭉 끌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대박나는 주주분들이 대박나는 기원하면서 대박날 때까지 같이 쭉 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금손의 나교수였습니다.